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런 완전히 뭐예요? 번역 오류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첫째, 하나님이 어린아이를 어떻게 받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돌도 안된 애기 보고 누구를 받들으라고 하는 얘기와 같아요. 엄마를. 그렇죠. 누가 제일 잘 커요? 엄마 사랑을 어떻게 제일 많이 받으면 그 사랑을 받는 아이가 제일 잘 큽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엄마 쥐가 있어요, 엄마 쥐. 엄마 쥐가 두 마리가 있는데, 이 엄마 쥐는 새끼를 낳아가지고, 참 새끼를 사랑해요. 그 새끼 사랑하면, 어떡하냐면, 젖을 잘 먹이고, 새끼들이 배가 고프니까 막 파고들어서 엄마 젖을 막 빨아먹어요. 그런데 이쪽 엄마 쥐는 새끼들이 젖을 빨고 나면 배가 불러가지고 어떻게 돼요? 골아떨어집니다. 골아떨어져서 새끼들이 이렇게 자요. 그런데 이 엄마는 뭐 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 이런 엄마가 있대요. 그 이런 엄마는 뭐가 좀 부족한 엄마예요? 모성애가 좀 부족한 엄마예요. 모성애가. 근데 과학자들 보니까 이 모성애를 발생시키는 유전자가 있대. 그러니까 모성애 유전자가 잘 발달 안된 엄마 쥐가 있어. 그 모성애가 잘 발달되어 있으면 이 새끼들이 잘때 어떻게 할까요? 예, 이렇게 자기가 다 품어주고 또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핥아줍니다. 그럼 개도 새끼 나면 엄마 개가 계속 핥아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쥐는 품지도 않고 핥아줍시다. 근데 이 새끼쥐들은 그냥, 나동거려서 지 혼자서 자. 엄마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를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근데 이쪽 쥐는, 아주 모성애가 강해. 그래가지고 전방관은 새끼질을 다 품고 핥아주고 그렇게 잘 돌보는 엄마지요. 먹는 거는 꽃 같아. 먹는 거는 다 엄마지의 젖을 먹어요. 먹는 양도 다꽃 같아. 근데 이 새끼쥐들의 건강 상태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특히 면역력 검사를 해보면, 먹는 걸로 봐서는 저쪽 쥐나 이쪽 쥐나 면역력이 같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면역력이 이쪽 모성애가 약한 엄마가 키우는 새끼쥐들은 면역력이 약해. 면역력이 약한 이유는 뭐예요? 자, T세포에서 바이러스나 나쁜 병균을 죽이는 면역 물질들을 잘 생산을 못해. 왜? 유전자가
잘 안 켜졌어. 근데 저쪽 엄마지가 잘 품고 잘 핥아주는 지들은 면역력이 강해. 왜? 유전자가 사랑을 받아서 뭐예요? 더 켜졌어. 그래서 우리 인간 관계 속에 이 사랑도 굉장히 중요해요. 네. 사실, 마누라한테 신경질 나면 밥맛 없어져요, 안 맞아? 없어져요. 예, 네, 없어져요. 예. 네. 지금 유전자 팍팍 꺼집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사이도 참 서로 사랑하는 사이로서 살아가야만 우리 건강에 좋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면역력을 검사해보면 얘들은 아주 약하고 쟤들은 강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기발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슨 생각을 해봤을까? 엄마를 한번 뭐예요? 바꿔보자. 그래서 엄마를 바꿔봤어요. 바꿔서 한 일주일 지내고 나서 면역력 검사를 해보니까 면역력이 바뀌었어. 예. 네. 저쪽 엄마 사랑을 많이 받던 새끼지들은 면역력이 강했는데 엄마를 바꿔주니까 엄마 사랑을 잘 못 받잖아. 그러니까 면역력이 유전자 꺼져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 자 새끼지들은 사실상 엄마지를 잘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몰라도 그 엄마가 새끼지를 사랑하는 사랑은 새끼지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 말이야. 방금 얘기했듯이 사랑은 영적 에너지야. 영적 에너지는 뭐예요? 물리적 에너지, 내 몸을 흐르는 생체 전자파를 지배한다. 영향 미친다. 예. 네. 그니, 이게 참 중요한 거야, 사랑이라.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이 두 새끼지들의 그룹이 계속 이렇게 큰다면, 어느 쪽 암컷지들이 나중에 엄마가 될 때 모성애가 별로 없겠어. 예? 예? 이쪽일까요? 이쪽일까요? 예? 네, 이쪽이에요. 왜? 사랑을 잘 받지 못하니까, 새끼지들이. 모성애 유전자도 잘 발달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닭들도 말이에요. 여러분 닭들도 암탉 이렇게 키워보면 모성애가 강한 암탉이 있고 약한 암탉이 있어요. 그래서 모성애가 강한 정상적인 암탉들은 자기가 낳은 계란이 아니래도 계란만 보면 어떻게 해? 막 품고 싶어. 품고 싶어. 근데 모성애가 약한, 즉, 모성애 유전자가 꺼져 있는 암탉들은 걔는 봐도 뭐예요? 별로야. 별로 품고 싶지 않아. 그래서, 참, 어릴 때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다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새끼지라면 지금은 엄마지가 누구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누구의 유전자에든 간에 하나님의 사랑은 필요한 것이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 어느 쪽 새끼지가 돼? 아, 저쪽 새끼지가 되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아,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부려먹는, 명령하시고 부려먹는 갑질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섬기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자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뭐예요? 섬기려고 왔다. 어때? 자,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어린 아이들은 아주 갓난 애기들도 엄마가 자기를 섬겨주고 있고 그 섬김을 잘 받고 사랑을 뭐예요? 잘 받는 애기들이 잘 그.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그런 조건적, 봉건적 사고방식에 젖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잘 받들면, 잘 섬기면, 하나님을 잘 뭐요 모시면, 또는 교회 담임 목사님을 뭐요 잘 모시면 이 천국을 가기가 쉬워진다고 하는 그런 참으로 잘 섬겨야만 천국을 갈 것이다 라는 생각에 꽉 젖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이제 방금 보신 대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라는 말은 틀렸다. 틀린 번역이다. 어떤 번역이 옳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받아들이지 않는 자요. receive. Whoever does not receive. 받아들이지 않는 자. 무엇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받아들여야 돼. 받들지 않는 자.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렇게 써놨는데 우리 한국 성경은 뭐라고 써놨다고? 받들지 않는 자. 이게 이제 잘못 번역됐다. 받드는 게 아니야. 받드는 거는 누가 누구를 받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든다는 거야. 그거를 아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받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번역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뭐요 받 받아들이지, 영접하네. 그냥 주시니까 뭐요? 아,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자. 그래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된다? 네? 시켜 먹어야 돼. 시켜먹는다면 오히려 내가 뭐예요? 하나님을 부려먹는 내가 하나님한테 갑질하는 그래서 그것은 어린 사랑받는 외손주가 외할아버지한테 뭐예요? 시켜먹 할아버지가 밀어줘 마음 푹 놓고 이제 그래서 자기보다 높은 사람을 시켜먹고 또 뭐예요? 또 뭐도 부릴 줄 알아야 돼? 억지
그 다음에 억지보다 더 강한 거는 땡깡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분은 나를 정말 사랑한다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어리광도 부릴 수 없어요. 시켜 먹을 수도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어린아이가 할아버지를 믿는 것처럼 믿어라 이 말입니다. 너무 형식 체면을 갖추려고 그러지를 마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다른 새로운 번역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뭐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자, 여기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못할 것이라는 번역도 또 잘못된 거야. 아까 아침에 저한테 질문하신 분은 저 못할 것이다가 잘못된 거를 잘 모르셨던 것 같아. 저게 어떻게 번역이 돼요? 옳은 번역일까요? 그렇죠. 안 들어가는, 안 들어간다요. 왜? 자기 생각에는 하늘나라 가면 어떻게? 잘 받들고 모시는 사람들만 하늘나라에 갔으니까. 어린아이처럼 뭐예요? 받아 먹기만 하고 전혀 모시지 않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보니까, 아, 이거는 여기는 순쌍놈들만 모였구나. 그래서 들어가라 캐도 뭐예요? 안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그래서, 영어 번역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번역을 보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어린아이처럼 받들지 아니하면, will never, 뭐예요? enter. will never enter라는 말을 한국말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런 자들은 들어가라 그래도 절대로 안 들어갈 거라 이 말입니다. 여기는 하늘나라 아니라는 거야. 여기는 아주 어리광쟁이들만 모인 곳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못 들어온다 이렇게 번역해 놓으니까 우리 저기 선생님처럼 나는 지금 어리광쟁이가 뭐예요? 될라 그래도 안 되니까 그럼 못 들어가겠네요. 라고 질문을 하셨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성경 번역을 아차 잘못 질문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뭐예요? 오해하기 딱 좋아요. 자, 그러면 어린아이처럼 그래서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자들의, 이런 어린아이 같은 자들의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것이라? 이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의 것이라. 그러니까, 그럼, 박사님, 저는 어린아이 같이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러면 못 들어갑니까? 그 여러분도 어린아이처럼 될 자신 있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응? 아, 여기 한 사람 있다. 좋아요. 아, 저기 이옥균 씨도. 예. 네. 이런 사람들은 좀 주책기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체면보다는 뭐예요? 자연스러운 게 좋아. 예. 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체면 차리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체면 차리면 그 체면 차리는 사람이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하지. 하나님은 그게 제일 싫은 거요. 자기를 대하는 모든 인간은 자기와 함께 뭐요? 편안하기를 원한다. 네. 자기 앞에서는 전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체면을 차려야 되지만은 세상에 이 하나님 앞에서만은 뭐요? 체면 차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인간이 다른 인간을 제일 사랑하고 믿을 때는 체면 안 차립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어떤 경우예요? 그게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 아들이 지금 6살이다. 응? 아, 이 자식이 5살 딱까지는 아빠하고 목욕탕에 같이 가더니, 6살이 되니까 뭐요? 안 가려고 그래. 왜? 아빠한테 꽂혀내 보이기가 뭐요? 체면상 싫다 이거야. 그래서 뭐 아빠하고 이제 뭐 안 가려고 그래요. 근데 6살이 돼도 누구한테는 꽂혀내 보일 수 있어? 엄마한테는. 왜? 엄마를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믿으니까 그렇다. 네. 이렇게, 예?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는 그런 사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우리 하나님을 모시는 사이가 아니다. 자, 그런데 이미 우리는 하도 체면 차리라고 배웠고 점잖아야 된다고 배웠고 착해야 된다고 배웠고 자연스러워야 된다고 배운 일이 한 번도 없다 이 말이야. 이러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거야 이제. 네? 그럼 잘 안 되면 이제 천국 못 가는 거요? 네? 잘 안 돼. 우리 다 잘 안 돼요. 그렇죠? 우리 김옥균 씨하고 이 사람들만 좀 되고, 우리는. 우리는 그래도 자꾸 체면이 뭐예요? 나와, 안 나와? 나옵니다. 그래도 뭔가 불편해. 그러면 우리가 진짜, 자, 이상구 박사가 김옥균 봉사자, 응? 이옥균. 저렇게 해야 된다고. 제가 틀렸으면 뭐예요? 아, 틀렸다. 저 이 옥균이라고. 그럼 체면 불구하고 뭐예요? 틀리면 뭐예요? 틀렸다고. 그렇게 불편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자기의 생각을 어떻게 얘기하는 그런 관계가 되자는 거예요. 하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이 야 이상구, 네가 진짜 네가 가르치는 대로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네가 되면 하늘나라 넣어주겠다. 너 말은 뭐예요? 아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네가 그렇게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잘 조사해보고 네가 어린아이처럼 변했다면 내가 천국에 보내주겠다는 가르침은 그건 안식일 교회 가르침이요. 그런 걸 조사심판이라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 뭐 해본다 그래요? 네, 조사 다 해보고 정말 내 품성이 정말 선하고 착하고 흠이 하나도 없고 진짜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됐다는 것이 입증이 뭐예요? 되면 그때 오케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로 안 돼. 그렇게 되면 천국 갈 사람 어떻게? 한 사람도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천국은 무엇으로 가는 거야? 내가 바뀌었기 때문에 가는 거는 뭐예요? 내가 변했기 때문에 가는 건 아니야. 아시냐? 첫째, 천국을 갈 준비가 되어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야, 내가 이때까지 알았던 하나님은 내가 자기를 뭐예요? 섬기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었구나. 이야, 그게 아니구나를 첫째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걸 깨닫지 못하면 평생 죽을 때까지 내가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도리어 뭐예요? 섬기려고 왔다 그래도 나는 섬긴다 이거야. 이거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게 옛날에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옛날에 그 유명한 사도 바울도 그랬어. 자기가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겨야 된다는 거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그 유대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날 뭐를 어떻게 가르쳐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야 된다. 열심히 섬겨가지고 하나님이 나중에 얼마나 누가 얼마나 잘 섬겼는가를 조사해서 뭐요? 심판한다. 이 조사 심판이란 건 유대교하고 안식일교하고 똑같아요. 네. 이거는 제가 이런 말을 이제 강의 시간에 하니까 이제 안식일교인들이 이제 만났거든요. 만나니까 박사님 그렇게만은 좀 하시지 말래. 아니 제가 누구를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틀린 것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뭐요? 예, 이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강의를 듣고 있는 안식일 교인들이 와 정말 그게 틀렸네 라는 것을 뭐요? 알아야 돼요. 제가 이 사실을 모르고 34년간을 안식일 교인으로 지냈단 말입니다. 이거를 알게 되니까 제가 이제 드디어 더 이상 안 되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첫째, 아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 같은 자들의 것이라 하고 그런데 나는 그렇지 뭐요?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을 대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다. 아하, 내가 뭐가 있는 사람이구나? 문제가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이때까지 내 기준대로 하면 하나님을 뭐예요? 잘 섬기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교인들보다 더 잘 섬기고 내가 교회에다가 돈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잘 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이 뭐예요?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 이게 아니구나. 나를 인정해야 돼. 그거는 누구의 목소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소리. 그렇죠? 예수님이 이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 같은 자들의 것이다 할 때, 와, 사실상 나는 천국에 갈 수 뭐예요? 없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깨달을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야, 너 이제 깨달았구나. 그러면 이 사람은 그렇게 깨달은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되고 싶은 사람이 됩니까? 어린아이처럼 되고 싶은 사람이 된다 이 말이야. 아, 그렇죠. 어린아이처럼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싶은 사람이다. 그러면 되고 싶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성공적으로 만들어 주는 것을 내가 뭐요? 그거를 받아들이면 맞습니다, 하나님. 나도 그렇게 하나님하고 참으로 자연스러운 자유로운 내가 나를 너무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외할아버지처럼 그런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싶습니다. 그럴 때 이제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게? 내 자신으로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왜? 체면 체리는 버릇이 어떻게? 철저히 들어가지고 이게 내가 그걸 어떻게 변합니까? 그럼 어떻게 변합니까? 예, 하나님 내가 변하고 싶습니다. 나를 변화시키시는 분은 누구다? 성령이다. 하나님 저는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변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 마음도 편하고 그렇죠? 하나님하고 참 더 가까워지고 얼마나 좋아. 체면 차릴 거 하나도 없고 하나님한테 꽃도 보일 수 있고 꽃을 못 보이면 여러 가지 불편합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이제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좀 부끄러운 짓을 했으면 교회 갈라 그래요, 안 갈라 그래요? 안 갈라 그럽니다. 이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나 짝을 못 들겠다. 그렇게 되는 게 제일 문제다. 내가 이렇게 내 꼴이 이렇게 형편없이 되어 있어도 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은 나보고 손가락질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이런 못난 일에도 하나님만은 뭐요? 그래도 나를 탁 안아주고 나는 너를 사랑해 상구야 하실 분이다 이 말이야. 예, 네, 그런 분이다. 네. 그래서 내가 아 나도 그렇게 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뭐라? 야, 걱정 마. 내가 누구를 보내줄 테니까 성령을 보내줄 테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누구를 보낸다 그랬어요?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 왜? 그 성령을 너희들이 받아들이면, 받아들이면 너희가 너희가 변하고 싶다. 그럴 때 받아들이면 그 성령이 너희를 어떻게? 차츰차츰 네가 느끼지 뭐요? 못하는 사이에 마치 뭐처럼 여러분의 몸에 암세포가 생기면 암세포를 누가 죽여줍니까? 하나님이 죽여주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 몸속에 있는 T세포를 암세포 쪽으로 보낼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T세포 속에 암세포 죽이는 유전자를 켜가지고 자연 항암 물질을 생산해가지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유전자 켜면 어떻게 돼요? 이 동글동글한 T세포가 이렇게 길쭉넓적해지잖아요. 그래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 생산해서 암세포 쪽으로 뿌려주니까 암세포가 이렇게 죽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알아 몰라. 우리는 모른다니까. 이처럼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을 이렇게 암세포를 죽여줘서 여러분을 더 건강하게 만들듯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좀 조금이라도 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성령이 만들어주시고 계신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은 나는 진짜로 그렇게 변하고 싶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짜로 그런 관계가 뭐예요? 체면이 아무 상관없는 그런 관계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 그 마음도 사실은 여러분이 가지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주시고 싶어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야. 그렇게 이 마음을 주시고 싶다 줄 때 여러분이 거부하지 않고 뭐예요?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누가 대박난 거예요? 하나님이 대박난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좋다. 네가 그렇게 변하고 싶으면 너를 그렇게 변하도록 할 수 있는 성령을 내가 너에게 뭐요? 보내겠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 왜? 너무 확 바꿔버리면 뭐요? 이 적응을 못해요. 그렇죠? 그래도 이 현실에 조금 너무 확 바꿔버리면 좀 이상해져. 주위 사람들이 돌았다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바꿔주는 것을 우리가 세월이 지나가면서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하면서 야, 내가 작년보다는 뭐야? 조금 바뀐 것 걷기는 같다. 이렇게 하나요. 그럴 때 여러분 뭐라 그러면 돼요? 하나님, 이렇게 이만큼 변화시켜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고 살면 돼!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변하지 않았을지라도 아직도 많이 부족할지라도 그 성령을 주실 때, 즉 변하고 싶다는 마음을 줬을 때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변하게 하시는 성령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그 성령을 받아들이면 그 성령을 받아들인 순간 성령을 받아들인 순간 우리를 뭐라고 하시게? 의롭다고 하십니다. 의롭다고 하십니다. 사실은 아직도 내가 변해야 되는데 변하려면 이게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아직도 뭐요? 모르는데 이제 막 나를 변화시켜주는 성령을 하나님께서 딱 주실 때 내가 그거를 뭐요? 진짜로 진심으로 받아들였다고 할 때 하나님은 이상구 너는 뭐요?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 말이 성경에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그 말이. 자, 내가 아직도 의롭지도 뭐요? 않는데 나를 의롭게 하실 나는 의롭게 되고 싶고 그리고 나를 의롭게 되게 만드는 성령을 받아들인 순간 내가 지금 현재 의롭지 않더라도
일단은 나를 의롭다 하신다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는가요? 그래야 제가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나타났지. 네. 이거 저는 성경에 이 말을 제일 좋아해요. 이상구 박사가 그냥 막 구라를 치니까 그게 맞는 모양이다 그러면 안 돼요. 성경에서 확인해야 돼. 이상구 박사님 말이 그게 맞는 말인가? 자, 한번 봅시다. 로마서. 자, 여기 만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믿음의 조상이요. 이 지구상에 하도 사람들이 악해져서 그 아브라함 때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다 뭐를 믿고 있었어? 우상신. 아, 집에다 우상 갖다 놓고. 응? 아시겠죠? 그럼 우리도 신라시대, 이조시대 다 사람들이 뭐 믿었어? 우상. 잡신을 섬겼어. 자,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는 뭐예요? 없노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예요? 믿음이 이런 우상신들 말고 진짜 뭐예요? 모든 우상신들은 전부 무선적, 조건적이야. 착하면 상 주고, 안 착하면 뭐예요? 벌 주는 신들이야. 전부 다 하나같이. 근데 아브라함이 참 그런, 아브라함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면 아버지가 그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 만들어서 파는데 흙을 으깨가지고 우상도 만들고 나무를 잘라와서 그거를 조각을 해서 우상도 만들고 예, 뭐 온갖 걸 가지고 우상을 만들 그 우상을 일단 하나 만들면 그 값이 뭐예요? 값이 굉장히 비싼다. 원료 값은 재료 값은 뭐예요? 5,000원밖에 안 들었는데 우상 하나 딱 만들면 이건 뭐요? 500만 원이야. 그러니까 그 당시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라는 것은 엄청난 이윤을 벌어들이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정치 권력하고 연결됐겠어 안 됐겠어? 그렇죠. 네. 그래서 아브라함 아버지는 거부였다고. 네. 그러면 정치 자금 돼, 안 돼? 그렇죠. 정치 자금 안 되면 그 업종이 누구한테 넘어가? 다른 사람한테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도 아들이니까 아버지를 도와서 그걸 같이 만든다고. 근데 이게 재료비는 5,000원밖에 안 들어. 근데 이게 500만원짜리가 돼. 어떤 건 1,000만원짜리도 되고. 근데 사람들이 그 5,000원짜리로 만드는 걸 가지고 1,000만원을 내고 집에다 뭐야 제일 좋은 데다가 모셔놓고 이래 쌓는 거를 아브라함이 볼 때 웃겨 안 웃겨? 근데 그거를 다 웃긴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때서 안 그랬다고. 그러면 그거를 보고 이거 정말 웃기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은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거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야. 아브라함은 드디어 이거는 웃겨.
이 짓을 내가 뭐예요? 평생 어떻게 먹고 살아?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봐야 뭐예요? 웃겨 안 웃겨? 그것도 그 잘 먹고 잘 산다는 그 자체도 웃겨 안 웃겨? 그렇죠. 백성들이 말이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우상신 아닌 진짜 신은 어떤 신일까? 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든지 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지만 아무도 아브라함만큼 심각하게 그것을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 아브라함만이 처음으로 그것을 가지고 고민한 사람. 그래서 나는 이런 가짜 우상신들보다는 진짜 신이 있으면 그 진짜 신을 믿고 싶다 라고 해서 그 당시 이 지구상의 아브라함이 첫째 하나님을 만나게 된 사람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네. 그러니 그 아브라함 시대까지 하나님은 얼마나 많이 새가 빠지도록 기다렸겠습니까? 그런데 한 놈도 안 나타나는 거야.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해도 그냥 결국은 뭐예요? 그 사회와 타협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뭐 아브라함. 아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러분 그 동네에서 살 수가 없게 됐습니다. 왜? 그 우상을 만드는데 그거 때려치겠다 그러면 그거는 무슨 짓이요? 우상신들을 모욕하는 짓이요. 나 이거 안 하겠다. 그렇죠? 그러면 그 사회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없을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난 거예요. 아시겠죠? 그 잘 먹고 잘 살던 고향을 떠나서 누구를 만나러 가는 거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처음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첫 발걸음을 뛰는 때입니다. 뛰는 때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 벌써 아브라함이 첫 발걸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갈 때,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 그랬단 말입니다. 의롭다 그랬는데, 그게 아브라함이 착한 행위로, 여기 행위로 그러잖아요. 착한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뭐예요? 아니다. 만약 그랬다면 아브라함은 자랑할 게 있었을 거라 이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착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했다.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요? 믿음에 이런 하나님, 나는 이런 하나님을 만날 거야. 이런 하나님이 계셔라고 그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이 믿음이 이것이란 것은 믿음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그 믿음이 저에게 뭐요? 의로. 자, 아브라함이 이제 믿구나. 아직도 멀었어. 갈 길이 뭐요? 멀어. 그러나, 아, 하나님 계신다. 라는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겨 주셨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뭐, 제가 조금 더 나을지는 몰라요. 아시겠죠? 그러나 그거 다, 뭐, 알고 보면, 하나님 눈을 보면 뭐예요? 50보 100보요. 50보 100보요. 이상구가 문제가 더 많을 수가 있어. 왜? 뭐, 여러분은, 뭐, 아직도 좀 잘 모르니까. 근데 이상구는 뭘 좀 알면서도 못하는 게 또 많아. 그렇죠.
마누라한테 신경질도 내고 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부족해도 내가 하나님처럼 변하고 뭐요 쉽고 그리고 변하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한 그 믿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나에게 의로 여겨 주신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봅시다. 자, 여기 보면 그래서 아직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우리 다 경건해요, 안 해요? 이상구 박사를 경건하다고 보면 안 돼요. 아시겠죠? 저도 경건 안 한 구석이 있는 많아. 아시겠죠? 어떤 분들은 뭐 저보고 뭐 예수님 같다 그랬었는데 그 기분은 좋아. 그런데 기분 좋은 그것도 문제라. 아시겠죠? 아시겠죠? 근데, 그래서 경건치, 아직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내가 믿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뭐예요? 받아들이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나를 보고 뭐예요? 상구 너는 옥균이 너는 뭐예요? 의롭다라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의롭다 하시는 이가 누구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을 믿는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손뼉 치고 다 믿습니다. 그죠? 믿는 자에게는 그 여러분들 그걸 진짜 믿는 자는 지금 믿고 손뼉을 치고 기뻐하는 그 믿음을 뭐요? 의로 여겨 주신다 이거야.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기뻐하시면서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박수를 치고 기뻐하는 동안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신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네. 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이제 그러면 유대인들은 뭐라 그러게요? 아니다 그래요. 경건하게 내가 변해야 하나님이 나중에 뭐요? 충분히 경건하게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조사해보고 그래서 심판해보고 그래서 하늘나라 보낼 수 있을지 안 있을지 결정한다. 이거는 성경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누구 말이 어느 쪽 말이 조사해가지고 심판한다는 말이 우리 인간에게 어울립니까? 아직도 경건하지도 않는 놈인데 믿기만 하고 성령만 받으니까 의롭다고 해 뭐요? 여겨주신다는 말이 우리 인간사회에 어울립니까? 조사해보고 결정한다는 말이 그게 인간적입니다. 그게 우리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게 맞아 안 맞아. 그러나 성경은 세상적이 아니야. 즉 조건적이 아니야. 내가 믿음만 준다면 경건한 걸로 너는 정말 경건한 사람으로 의로운 자로 내가 여겨주실 거야. 힘내! 화이팅! 네.
화이팅. 그러니 이거는 뭐예요? 어떻게 보면 뭐예요? 어떻게 보면 거짓말 같아. 그렇잖아요. 거짓말 같으니까 못 믿어요. 그래서 거짓말 같으니까 조건적인 우리 인간으로서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거야. 아시겠죠? 네. 그래서 유대인처럼 가르치거나 조상심판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보지 못하면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세상적으로는 합리적이에요. 네,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자, 이야,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되면 고마워 안 고마워? 크, 고맙지.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는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너 도둑질 하지 마라. 너 살인하면 안 돼. 이렇게 잔소리 안 해도 당연히 안 하지. 무엇을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그런데 이 성령의 경험이 없는, 받아본 경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그런 교인들은 이렇게 가르치면 뭐라고 대꾸를 하게? 자, 이상구 박사 오늘 지금 이렇게 가르친다. 이제 그거 틀려서 조사하고 싶, 얼마나 변했는지 다 조사해가지고 충분히 변했어야 천국에 보내는 게 맞아. 라고 하는 사람들 귀에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듣고 이상구 박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가르친다?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된다고 가르친다. 왜 그래요? 그분들은 성령이 나를 얼마만큼 변하게 해주시는가를 체험해 본 일이 없으니까 그분들은 항상 법으로 규정을 뭐요 해놔야 되는 거야. 이 법을 이대로 지켜. 그러나 성령을 받게 되면 이제 법 문자 없어도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법이 없으면 내 마음대로 살아. 사람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요. 도적질해도 괜찮겠냐? 법은 없으니까.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또 내가 경건치 못할지라도 의롭다고 해주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이제는 도적질하면 벌받는다는 그런 법 없이도 사는 사람으로 변화된다. 그렇죠? 그래서 법문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 된다? 성령으로, 영으로 사는 영적인 인간이 된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이제 그런 성령을 받으면 이제는 법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살아가는 것이니? 영으로 살아가시는 것이니 법문은 뭐예요? 죽이고 법문은 우리한테 스트레스만 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거 잘 안 지키면 죽을 줄 알아 자꾸 그랬어. 그러니까 무서워. 이제는 하나님하고 그런 사이가 아니다 이 말이야. 성령을 받았어. 그렇죠? 자, 이제 영을 받으면
내가 혹시 가다가 하나님의 법을 또 실수로 범했어. 그럴 때 하나님은 내보고 너 죽을 줄 알아. 그러시는 분은 더 이상 뭐요? 아니다. 왜? 내가 죽어야 돼. 그 법을 어겨서 실수로 어겨서 죽어야 될 죽음은 누가 대신 죽어 주셨어? 예수님이 대신 죽어 주셨으니까 너 아직도 그거를 믿지 상무야. 네, 믿습니다. 그렇겠다. 그러면 내 아들 예수가 다 너 대신 옛날 십자가에서 그 벌을 너 대신 받았잖아. 그거를 믿고 또 실망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내가 주는 성령으로 다시 뉴 스타트를 해라. 다 이렇게 됐어.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법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영으로 살아가는 것이니 법문은 죽이고 영은 뭐예요? 살리는 것이라. 이야, 할렐루야. 이제 이렇게 해야 돼. 할렐루야. 이야, 참 좋죠? 네. 오늘 우리들을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 힘있게. 기도하고 끝났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싶으시고 우리를 섬기고 싶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전혀 체면을 지키지 않고도 솔직하게 우리 있는 그대로 부족한 모습을 나타내 보여도 오히려 우리가 착한 척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유전자들은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 때문에 켜집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동안 우리의 유전자들이 켜졌고 우리의 면역력은 강화되었고 우리는 치유되어 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놀라운 치유가 우리들의 유전자 안에서 세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